지금부터 2020 필리신 필리핀 선교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로 입장할 때 큰 박수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국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양국기 입장! 한국기와 필리핀 국기가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를 통해 우리 동남아시아의 영적 부흥을 책임질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진행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피딩팀 입장! 진행부의 전체 리더는 정규라 지사님이며 피딩팀은 선교기간 동안 식사와 간식으로 섬겨주실 것입니다. 피딩팀의 팀장은 이미혜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진행부 봉사팀. 봉사팀은 배식 및 배정, 페인트, 항공 및 차량 사역들을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봉사팀의 팀장은 한상구 지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팀별로 나오실 때 우리 더 큰 박수와 우리 함성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부 교육팀! 교육팀은 필리핀 지역 어린이 사역을 맡을 것이며 현지인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준비해 줄 것입니다. 다음은 중보기도! 중보기도팀은 중보기도와 선교 기간 중에 선교대원들의 큐티 사역을 감당해 줄 것입니다. 다음은 예배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예배부 찬양팀 입장! 예배부 전체 리더는 문민규 감독님이며 찬양팀의 모든 집회 인도를 찬양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팀 리더는 우리 김주민 학생이 맡아주실 것입니다. 예배부 통역팀. 통역팀은 예배 중 통역과 선교대원들에게 영어 사역 교육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팀장으로는 우리 안성문 청년이 섬겨 주실 것입니다. 예배부 관리팀. 네, 관리팀은 악기 관리, 물품 관리, 예배 안내를 맡아 섬겨 주실 것입니다. 팀장은 김일애 청년입니다. 다음은 지원팀입니다. 지원팀 입장! 네, 지원팀에서는 한국에서 백업을 해주실 것이고 중보기도로 섬겨주실 것입니다. 박용태 지사님과 김나연 지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자, 다음은 각 팀장님들의 사역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진행부 정규라 지사님. 단기 선교 사명 선언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르심을 받아 진행부의 리더로서 모든 팀원들의 사역을 이끌고 점검하며 모든 팀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네. 피딩팀 이미혜 권사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피딩팀의 팀장으로 모든 선교대원들과 현지인들의 식사를 책임지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봉사팀 한상구 지사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봉사팀의 팀장으로 굳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먼저 달려가 섬기며 힘쓰는 일이라도 솔선수범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팀 이은미 지사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교육팀의 팀장으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현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중보기도 김혜스터 전도사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중보기도팀의 팀장으로 모든 필리핀 선교 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구원하심이 나타나도록 또한 선교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찬양팀 김주빈 학생.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찬양팀 팀장으로 모든 찬양팀원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동역팀 안성문 청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동역팀의 팀장으로 현지인들이 은혜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통역하며 선교대원들이 영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교육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관리팀 김일애 청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관리팀장의 팀장으로 모든 선교 물품과 악기들을 잘 관리하여 선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지원부 박용태 집사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지원부의 리더로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선교 현장의 필요를 채워주며 청지기 성도들에게 교회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중보기도 김나연 집사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중보기도팀 팀장으로서 각 사역 팀별 긴급 기도 제목을 받아 중보기도로서 도움을 간구하고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지원부 박용태 집사님께서 이번 선교의 목적과 일정에 대해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의 기도로 현재 준비 중에 있는 필리핀 선교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 및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선교에 대한 취지와 그리고 선교 일정 및 날짜, 그리고 이번 사역 기간 동안에 방문하게 될 필리핀 교회 소개와 선교팀 조직도, 그리고 선교 준비 일정 등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필리핀 선교에 대한 취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터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거하여 머나먼 땅인 필리핀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싹틀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필리핀 땅에 심고자 함이 이번 선교의 취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교 일정 및 날짜는 23일 출발하는 날 제외하고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4일부터 26일까지 오로라 지역에서 찬양 리허설과 그리고 오로라 교회 페인트 공사 및 교회 공사, 그리고 제1차 찬양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27일에는 바구에 있는 필리핀 신학대학원을 방문하고 28일에는 아브라에서 제2차 찬양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번에 방문하게 될 필리핀 교회 소개입니다. 김선영 장로님과 박영희 권사님의 원신으로 세워진 오로라 교회와 그리고 청지교회 헌금으로 세워진 필리핀 침례신학대학원, 그리고 김무준 집사님과 김경순 권사님의 원신으로 세워진 낭호봉황교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로라 교회입니다. 오로라 교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에 오로라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교 일정은 클락에 도착하여 오로라를 거쳐 바기오 그리고 아브라에서 선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클락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로라 교회의 내부 모습과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로라 교회의 외부 모습이고요. 여기에는 참고적으로 교회 외부 페인트 공사와 교회 마무리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지역은 찬양집회 제1차 행사가 진행될 장소입니다. 뒤에서 본 모습이고요. 무대를 바라보고 본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곳에서는 약 500명 정도의 인원이 모일 예정이고, 오신 분들에게 우리 선교대원들께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직접 섬길 예정입니다. 다음은 필리핀 침례신학대학원입니다. 지도에 보신 대로 바기오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침례신학대학원 선교센터의 내외부의 모습입니다. 비교적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학생들과 함께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교재를 남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낭호 봉황교회입니다. 위치는 아브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 교회의 내부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지역은 제2차 또 찬양 집회가 진행될 장소입니다. 네, 내부의 모습입니다. 네, 이번 필리핀 선교 팀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진행과 예배, 지원부의 세 개의 꼭지 아래 진행부에는 피딩, 봉사, 교육, 중보기도 그리고 예배부에는 찬양과 통역과 관리 지원부에는 지원과 중보기도의 팀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팀마다 이번 사역을 책임지고 진행할 팀장님들이 정해져 있고 또 밑에는 팀원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각 팀의 사역은 밑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교 준비 일정은 2월 달에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를 가서 이번 선교에 대한 큰 디자인을 하셨고 4월에 필리핀 선교사님을 모시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필리핀 선교대원 첫 모임이 있었고 8월에는 선교팀장 모임과 오늘 이렇게 발대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팀별 구체적인 선교 사역 준비와 10월 지역 아웃리치 그리고 12월에 찬양집회 내년 1월에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 및 파송식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를 계획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시고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그 땅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또한 선교지에 직접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합심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역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지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다 빚진 자들입니다. 이번 청지교회를 대표해서 떠나는 45명의 선교대원들이 각자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필리핀 선교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해 주신 박은대 사님께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모든 선교대원들의 기도와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받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2주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정중하게 일어나셨으니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큰 목소리로 정중하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앞뒤자로 인사 나눕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교회.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거꾸로 갑시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제자교회에서, 그 교수님의 제자교회에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문자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요. 2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60명이 이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들 60명이 지원을 받아서 매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아주 신앙이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60일 저녁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기도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아반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네, 교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이야기예요. 뭔 얘기입니까? 기도를 60일 기도를 작정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끝날 때에 아반떼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 음성을 들을 때에 동일하게 그의 여집사님도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반떼, 아반떼, 아반떼. 똑같이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부는 교회 근처에 있는 새로 마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마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트에 가게 됐더니 거기에 새로 큰 마트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행운권 추첨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소리도 있고 해서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거기에다 둘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등 당첨 상품이 아반떼. 그 추첨 날짜가 바로 주일날 오후 3시였습니다. 토요일에 60일 작정 기도회 밤 기도회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오후 3시에 이 추첨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확신을 했습니다. 저 아반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대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아니라 두 부부가 동일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반떼는 무슨 소리였을까요? 이 아반떼는 그들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아반떼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서 아주 굵직한 교회를 뽑는다면 맨 먼저 생겨진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개 소아시아에 있는 에서버드 사빌라 7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 중에서는 이제 서머나 교회와 7개 중에서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나오지만 이게 대략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인데 우리 청지기 교회가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2살 되었습니다. 이 12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는 안디옥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지기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제가 별명을 붙이고 싶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 어떤 교회였던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청지기 교회는 어떤 별명이 붙었으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안디옥 교회에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거꾸로 가는 교회. 거꾸로 가는 교회. 거꾸로 가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동일한 제가 붙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 별명이 우리 교회에도 붙었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가는 청지기 교회. 안디옥 교회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과 거꾸로 가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반대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 청지기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요즘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가치관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는 모습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추구하는 사상도 똑같고 가르치는 내용도 똑같은 것이 요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길은 넓지만 우리는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넓은 길로 가면 안 되고 거칠고 험하고 돌짝이 있는 그 피나는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세상이 넓은 길을 원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좁은 길로 가야 할 그러한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지기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서 거꾸로 가는 교회, 우리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저는 준비를 했던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거꾸로 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왜 거꾸로 가기를 원했을까? 그들은 어떠한 길로 거꾸로 가고 있었을까? 예, 예루살렘에는 박해가 심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권력들이, 세상의 힘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죽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박해가, 피바람이 몰아오게 됩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편안함을, 안일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는 신앙을 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살지 않고 안일하게 살기를 원치 않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며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작정을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청지기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고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냐 이겁니다. 수많은 사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고, 때로는 좌절되기도 했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교회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지교회도 12년 12살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사탄이 그냥 놔뒀겠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감지하며 누군가가 기도로, 누군가가 사랑으로, 누군가가 헌신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청지기 교회가 이렇게 12주년을 맞이하고 또 세계의 선교의 꿈을 품고서 오늘 또 선교 발대식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또한 내부적으로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말 못할 눈물을 흘렸겠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초창기 멤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갈등과 나약해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오늘날까지 이 청지기교회가 있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청지기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요즘은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지기교회는 다행스럽게 이 땅에 자그마한 지역이지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 주민들로부터 그래도 좋은 교회다, 그래도 그곳엔 참 선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장로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그러한 수구가 오늘날에 맺은 열매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년을 오면서 안팎으로 저에게도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요. 12년을 맞이하면서 많이 회상도 해보고 많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 아내가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안에 아침에 저한테 카톡에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는 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냥 읽어드리고 싶어서 아니 제 스스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아니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돌리고 싶어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내 주님, 주님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으며 천진난만하게 뛰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이 문득 들어요. 아낌없이 예뻐해주고 그 무릎에서 내려놓지 않고 어딜 가든지 막내딸을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하셨던 친정아버지의 사랑, 제 볼을 비벼주시던 까칠까칠한 수염의 감초, 그게 저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는 걸 이제 조금 더 알 것 같아요. 부모님 영혼 구원을 놓고 어린 시절부터 순모와 기도했던 거 다 아시죠? 그런 저는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영적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셨죠. 대학생 시절에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하던 좋은 친구들과 선배들, 동역자들을 제 곁에 보내셨지요. 또한 가장 합당하게 고르고 고르셔서 붙여주신 보배 같은 남편도 짝으로 주셨네요. 사랑하는 친정어머니가 주님께 돌아오셔서 권사로서 새벽 제단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게 하심도 정말 감사해요. 이 모든 게 은혜 중에 은혜였네요. 아버지, 내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통해 받은 사랑 잘 흘려 보낼게요. 요즘 눈물이 많아졌어요. 주님 발 앞에서 주님 옷자락 붙잡고 더 많이 울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는 남편이 떠올라요. 제가 기도 시작반 준비한다고 온통 마음이 분주했죠. 책을 보고 노트에 끄적거리며 컴퓨터 두들기며 금식하며 기도를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어요. 매일 수험생 같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힘들겠구나. 목사님들 다 그렇지 뭐 하며 흘려 들었지 뭐예요.
제가 더 신경 써서 따뜻이 대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 줬어야 했는데 아직도 철들려면 멀었나 봐요. 매일 새벽 예배에 수요 금요 주일까지 반복되는 설교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며 살까요? 저는 네 번의 강의 준비하는데도 어서 지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평생을. 게다가 세심한 성격이라 성도 한 분 한 분 마음을 쓰고 청년들 아이들 아가들까지도 먹이고 격려하고 쓰다듬고 다니느라 제 남편이 녹초가 되었어. 가시구이 같은 아버지였네. 그런 그가 병들어 쓰러질까봐 저는 너무 걱정이에요. 아버지, 제 남편의 목회에 무거운 짐이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인해 솜털처럼 가벼워지게 해주세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들려주세요. 나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서툴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너의 진심만 나에게 보여주면 된단다, 그렇게 충분하다 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주님과의 대화 속에 말씀이 풀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의 심령이 평안하고 삶이 더 풍성하고 여유 있고 행복해지길 원해요. 아버지가 마음껏 두 팔 벌려 안아주세요. 그 안에 안겨있게 깍지 좀 껴주세요. 나의 주인, 내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사실 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특히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는 조금 흉내만 낸 것뿐이지요. 제 아내가 저를 위로하기 위해 보낸 것 같습니다. 아니, 부족하기 때문에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의 편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진심어린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설교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서류에게 이렇게 격려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고서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라고요. 하나님께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심으로 우리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 1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의도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교회 안에 선지자,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도 있습니다. 니게르는 흑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흑인도 있었던 겁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나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 중에는 흑인 노예도 있었던 거예요.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색도 있었다고 합니다. 왕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헤롯왕의 동생이었습니다. 즉 안디옥계는 노예부터 시작해서 고위층 귀족까지 다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계층을 나누고 자기의 삶을 주장하지도 않고
자기의 신분을 주장하지도 않고 세상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이 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가 낮아지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아이들은 어른을 존경하고 어른들은 아이를 사랑하고 건강한 사람은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갖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합니다.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멸시하지요. 건강한 사람은 병든 자를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화를 이루었죠. 그것이 우리 청지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꾸로 갑시다. 거꾸로 갑시다. 세상에서 높은 자, 높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와서는 더 낮아지고 낮아질 때 섬기고 섬길 때 우리 교회는 거꾸로 가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2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 참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최고의 지도자 두 명을 선교지로 보내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요. 청지기회의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강바울 목사와 함께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와 제 강 목사님을 선교지로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그 기도에 한상구 집사님은 꼭 데려가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데려오지 말고 그것도 전 재산을 팔아서 오라고.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요?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보내는 것이지. 바로 이번 필리핀 선교에 저도 갑니다. 강 목사님도 갑니다. 우리 목회자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45명이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되죠. 이 교회는 어떡하라고요? 누가 설교하고요? 관리는 어떡하고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단,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제가 없는 사이에 없어진다 할지라.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강 목사님, 한상구 집사님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재정 비용이 많이 듭니다. 45명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1인당 45명이 참석하는 회비가 1인당 100만 원씩이에요. 그건 아마 개인 비용일 겁니다. 항공료를 비롯해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교회가 요즘에 어렵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감축하는 게 선교비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동일합니다. 지금 그래서 선교사가 감축이 되고요. 선교비가 감축이 됩니다. 아마 많게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사용되는 비용이 선교 비용이 1억에 가까이 되지 않을까. 넉넉히 잡아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 불경기에 교회들마다 헌금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 청지기에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그런데에 이 예산을 이 비용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남들은 하던 것도 다 끊는 판에 우리 청지기 교회는 교회를 더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선교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도 일주일 만에 1억을 쓰고 오는 그러한 선교 지역 선교의 일을 우리가 해나갑니다. 남들이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도 후회를 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왜 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거부했어야 하는데 어떤 때 가끔 후회가 됩니다. 어떡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엄습해 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제정신 아니에요.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해나갈 것이고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관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아끼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식사가 준비가 되나요? 교회에서 오늘 식사 줍니까? 오늘까지는 공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식사하실 때에 1,000원씩 내십시오. 그 1,000원은 모두 선교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대신 돈 1,000원 주고받는 게 이상하잖아요. 먹을 때. 그러니까 티켓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일정량을 사서 나눠줘요. 1,000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교비로 가는데 그 일 진행은 우리 박용태 집사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태 집사님 맡아주시고요. 예, 그 일의 총무를 우리 서재원이가 어디 서재원. 서재원 어디 있어? 서재원 일어나. 예, 제가 총무입니다. 예, 총무. 예, 또 경제관념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박용태 집사님하고 서재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저분들한테 잘못 보이면 티켓을 안 줘서 밥을 못 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지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모한 이 선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갈 것입니다. 거꾸로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세상과 거꾸로 가는 길이 하나님과는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거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이 또 하나 붙었어요.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붙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이제 바보 같은 놈들, 세상의 원리도 모르는 놈들, 이 시대에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를 버려야 되는데 그 예수를 버리지 않고 죽겠다라고 예수를 믿는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하는 조롱의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노스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바뀝니다. 나중에는. 나중에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 말이 아 정말로 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인정과 존경의 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청지기 교회가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저놈과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실되게 예수 안에서의 삶을 찾아나간다. 우리는 언젠가는 조롱이 존경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쟁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32 부부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일이 궁금해서 나머지 설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60일 기도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60일 기도회 수료하신 분들은 축하 예배를 3시에 드릴 테니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라고 하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순간 이 두 분은 혼돈이 되었습니다. 3시에 행운권을 추첨을 하는데 분명히 아반떼 소리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의 차지가 될 텐데 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1등에 뽑혀도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마트에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상품권 추첨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날 두 부부는 아반떼보다 예배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문자가 하나 날라옵니다. 같은 교회 집사님은 그 행운권 추첨에 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안 드리고 갔는데 이 행운권 추첨 자리에 참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1등 당첨상으로 바로 아반떼 음성을 들은 그 남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 우리 교회 집사님 이름인데 누구누구씨 없으십니까? 라고 듣고 그 집사님 잠깐만요 그분 있습니다 잠깐 나갔습니다. 모셔오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호출을 했고 문자를 보냈어요. 아반떼 1등 당첨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교회에서 마트까지는 한 블록이기 때문에 뛰어가면 금방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듣고 그 행사장에 참석했던 집사님이 예배드리고 있는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이죠. 빨리 오라고요. 당첨자 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은 그 문자를 받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이미 예배는 참석했으니까 그 문자를 받고 중간에 나가면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하냐? 물어봐요. 솔직하게 물어봐요. 하지만 두 부부는 과감히 아반떼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리죠. 그리고 예배에 끝까지 참석을 하게
당연히 아반떼는 딴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손안에 들어온 아반떼 한 대를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하고 바꿨던 거예요. 저는 이 일에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는 아반떼라고 하는 음성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은 왜 아반떼라고 하는 음성을 보내줬을까? 주겠다고 하신 것일까?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일까? 또 하나,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들은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를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예배 빠지는 것인데 그거 뭐 별 대수야? 그거 별 문제가 되겠어? 그리고 또 일단 예배는 참석을 했지 않았는가? 중간에 나가는 거, 중간에 일이 있어가지고서 내가 불을 보는 거, 뭐 이것 정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까? 저는 허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드렸다. 이 세상이 가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세상과 거꾸로 갔던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게 2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저도 그 이후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반떼보다 더 큰 것을 선물로 주셨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혹시 더 큰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안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만족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거꾸로 갑시다. 거꾸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Explain this, that 9 years ago you're coaching in high school and here you are with this trophy. I can only give the praise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And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I got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What are you thinking? I better score. I mean, glory to God first and foremost. We wouldn't be here without him. This team is amazing. Just another game, right, Nick? Yeah, just another game.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Straight up. Our Father.멋있죠.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우리 준이라고 하는 학생이 글로벌 선진학교 기독학교의 축구선수입니다. 예선전이 있다길래 지난주 저녁에 제가 영덕으로 3시간을 달려갔습니다. 경기가 8시 반, 밤 8시 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A급이 아니에요. 축구부가 생기지 얼마 안 돼.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그들 백넘버 뒤에 성구를,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입장을 해서 그 운동장에서요. 저들과 똑같이 어깨를 붙잡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그것을 보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 젊은이들이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날 경기를 이겼어요. 그런데 에이스가 부상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예선전 통과해가지고 본선전이 있는데 어제 8강전이 있는데 8강전이 상대팀이 잘하는 팀인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5-0으로 이겼다고. 월요일날 이제 또 16강전, 8강전 또 한대요.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로 멋진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꾸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라는 찬양. 그리고 오늘 창립 12주년 감사예배 필리핀 비전 페스티벌 발대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